와우. 이제 에스겔 25장에서 28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세계가 단에게 속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주변국인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이 받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먼저 암몬이 받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암몬이 이처럼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는 249일 여호와의 칼 암몬 심판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암몬의 라빠행을 결정하지 않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진격하자 이를 보고 암몬이 아하 좋다라며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암몬은 모압과 함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형제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유다의 멸망을 보고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암몬은 남유다 멸망 후 5년여 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그들도 정복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모압이 받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여시못과 바알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압이 이처럼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나라 남유다를 다른 이방 민족과 같은 취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압도 남유다 멸망 후 5년여 후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동방 사람 곧 바벨론 제국에 의해 암몬과 함께 정복되고 맙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에돔이 받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 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222일 오바댜에서 자세히 언급했듯이 암몬과 모압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방관자로 즐거워한 반면 에돔은 형제의 나라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 제국에 정보를 넘기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형제 나라 남유다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들어 에돔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원수로 여기시며 이에 대해 보응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블레셋이 받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끌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제사장 나라 남유다를 미워하고 멸시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함께 블레셋까지도 원수라고 표현하시며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신 것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두로는 그들의 무역 경쟁국인 남유다가 망하자 크게 기뻐하며 좋아했지만 결국 바벨론 제국에 정복당하고 이후 알렉산더에 의해 완전히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두로가 받을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만민의 문인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황폐해지면 그 이득을 자신들이 얻게 될 것이라고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공급했던 두로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닷가에 거하면서 국제무역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축적된 부로 인해 두로는 교만할 대로 교만해졌습니다. 심지어 두로는 무역 경쟁국인 예루살렘이 망하자 그로 인해 자기들에게 큰 이익이 올 것을 기대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로 두로가 노략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악한 생각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보화를 쌓아두었던 곳간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며 다시는 아무것도 건축되지 못할 정도로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로의 패망한 모습을 보고 떨 것이며 두로가 티끌조차 남지 않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두로는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힘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시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로는 자기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 남의 불행으로부터 얻어진 부를 축적하는 것을 복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두로에게 남은 것은 남유다의 부가 아니라 남유다와 동일하게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멸망을 보고 이웃 나라들이 애가를 부를 정도로 두로의 멸망은 믿지 못할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두로에 대한 세 편의 애가 중 한 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진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두로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정복된 이후 알렉산더에 의해 완전히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로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폐망하게 하여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 번째 포인트, 에스겔 선지자는 세계 최고의 해상 무역국이었던 두로의 영광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에스겔 27장은 두로에 대한 두 번째 애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과거 화려했던 두로의 지난 날의 영광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루아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이는 세계 최고의 해상 무역국이었던 두로의 영광을 세계 최고의 기술과 자재로 만든 화려한 배로 묘사하며 설명한 것입니다. 순일의 잣나무로 만든 판자,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든 돛대,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만든 노,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만든 갑판,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세운 깃발, 엘리사섬의 청색 자색 배로 만든 차일. 두로의 배는 시돈과 아루앗 주민을 사공으로 두로의 지혜자가 선장으로 오랜 경험을 가진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배의 기술자로 일하며 바사, 롯, 붓 등에서 온 용병들이 두로의 군대와 함께 배와 항로를 지키며 배에는 방패와 투구로 장식하여 두로의 위용을 나타내었습니다. 두로의 화려했던 지난날의 영광은 두로의 해상무역을 통해서도 설명됩니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리니 내가 바다의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두로와 해상무역을 했던 나라들과 대상 품목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시스와는 각종 보화와 은, 철, 주석, 납 무역을 했습니다. 둘째, 야완, 두발, 메색과는 노예 무역과 놋그릇 무역을 했습니다. 셋째, 도갈마와는 말, 군마, 노새 무역을 했습니다. 넷째, 여러 섬 지역의 무역상 드단과는 상화, 박달나무 무역을 했습니다. 다섯째, 아람과는 남보석, 자색배, 수놓은 것, 가는 배, 산호, 홍보석 무역을 했습니다. 여섯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는 민잎, 밀, 과자, 꿀, 기름, 그리고 유향 무역을 했습니다. 일곱째, 다메섹과는 헬본 포도주, 흰 양털 무역을 했습니다. 여덟째, 워단, 야완과는 길쌈하는 실, 쇠, 계피, 대나무 무역을 했습니다. 아홉째, 또 다른 드단과는 말을 탈 때 까는 천 무역을 했습니다. 열째, 아라비아 게달과는 양, 염소 무역을 했습니다. 열한째, 스바, 라마와는 각종 극상품, 향재로 각종 보석, 황금 무역을 했습니다. 열두째, 하란, 갓네, 에덴, 스바, 아수르, 길막과는 청색 옷, 수놓은 물품, 빛낱 옷 등의 무역을 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나라들이 두로와 무역을 했고 또 교역하기를 원했습니다. 서로 앞다투어 자국 최상의 특산품을 들고 와 두로와의 교역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두로가 보유한 각종 보화와 그것으로 만든 제품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각국의 배가 몰려들어 두로의 항구들이 북새통을 이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향해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두로는 수많은 보화를 그들의 것으로 착각하고 그 보화로 인해 교만했습니다. 두로는 단지 보화의 사용자일 뿐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소유주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소중한 것을 하나둘 잃어버리게 됩니다. 관심의 영역이 소유물에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에 대한 사용자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면 진정 소중한 것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두로가 갑작스럽게 멸망함으로 수많은 무역 국가들이 두로를 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로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이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불이 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갑작스러운 멸망으로 수많은 무역국들이 두로를 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두로의 최종 운명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두로의 풍족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탁월한 무역 기술을 바탕으로 국제무역을 통해 축적된 풍요였습니다. 그러나 두로의 그 풍족함은 영원히 이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멸망을 말씀하시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애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들의 멸망이 의미하는 것은 물질적 풍요가 정신적 풍요를 앞섰을 때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에 대한 청지기적 태도를 버리고 자신들의 이속 차리기에만 급급한 개인, 공동체, 민족은 그 부를 영원히 지켜갈 수 없습니다. 이는 비단 수천 년 전 두로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멸망 원인이 두로 왕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두로 왕이 받을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두로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였으니. 이는 두로의 멸망 원인이 두로 왕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나는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없다. 나는 큰 지혜와 무역으로 재물을 얻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두로 왕에 대한 애가, 즉 두로에 대한 세 번째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십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과거의 두로 왕은 지혜가 충족하며 아름다웠고 두로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과 같았습니다.
도로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산을 드나드는 복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와 도로 왕이 받았던 복은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불의로 변했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결국 도로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입니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므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계속해서 두로에 이어 시돈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시돈은 두로와 함께 페니키아의 한 도시국가였습니다. 시돈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대적이 된 것을 볼 때 시돈으로부터 남유다로 유입된 우상이 큰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시돈은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요엘 선지자에 의해서도 시돈의 멸망이 예언되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두로와 시돈의 멸망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남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이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 70년 이후 포로 귀환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25장에서 28장을 읽었습니다. 해상 무역을 장악한 두로의 기세는 당당했으며 그들의 부와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두로는 아름답고 진귀한 보물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두로가 소유했던 그 많은 재물은 두로를 매우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교만은 결국 두로를 망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파손된 배 안의 보물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두로의 풍성함은 무역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풍성과 부요함은 이처럼 한순간의 꿈에 불과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구로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에스겔 29장에서 32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여러 비유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9장에서 32장까지 총 4장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애굽을 향한 심판을 여러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큰 악어와 같은 애굽이라고 표현하시며 애굽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애굽은 얼마나 교만한지 자신들이 강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나일강을 통한 풍요를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요 오만입니다. 때문에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갈대지팡이와 같은 애굽이라고 표현하시며 애굽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애굽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은 181일에 이미 살펴본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의 애굽 동맹을 반대하기 위해 3년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예루살렘을 다녔던 것이 징표와 예표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을 갈대지팡이 같은 애굽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도 애굽을 갈대지팡이 같은 애굽이라고 표현합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는 아수르의 왕이 랍사게를 통해 말했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남유다를 비롯한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을 위협하며 세력을 넓히고 있을 때 남유다는 애굽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유다는 혹시 애굽의 지원을 받게 된다면 바벨론 제국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듯이 애굽은 그저 상한 갈대지팡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남유다의 왕들은 기회를 엿보아 어떻게든 애굽과 동맹하여 바벨론 제국을 물리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지했던 갈대지팡이는 부러져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지팡이에 의지했던 몸을 더 흔들리게 만드는 것처럼 애굽을 의지한 결과는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했습니다.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상한 갈대지팡이와 같은 애굽이 아니라 든든한 반석이신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의지하려 하는 애굽이 멸망하여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 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애굽의 이런 참혹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애굽은 다시 회복되어 나라를 이루어도 매우 미약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을 심판하신 이유는 애굽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며 동시에 남유다가 다시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도록 조치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침내 바벨론 제국이 애굽을 정복합니다.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 정복 후 두로를 공격했지만 두로 공격에서 큰 성과를 얻지 못하자 애굽으로 방향을 틀어 두로에서 못다한 전쟁을 시행하므로 결국 애굽이 초토화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애굽을 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애굽과 애굽의 동맹국들의 심판의 날을 선언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이 슬픈 날, 구름의 날, 여러 나라들의 때, 그리고 애굽의 재앙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애굽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한 애굽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날 애굽의 동맹국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려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구스, 붓, 룻 등의 나라들이 애굽과 동맹하여 바벨론 제국에 대항했다가 다 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애굽 곧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전 지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잔인했던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애굽을 참혹하게 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애굽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애굽의 도시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는 애굽의 대표 도시들인 바드로스, 소안, 노, 신, 높, 아웬, 비베셋, 그리고 드압, 느헤스 등이 멸망하고 그 성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이 멸망하는 날 애굽 왕의 팔은 꺾인 팔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이는 실제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 왕 느고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패하면서 한번 팔이 꺾인 적이 있고 그 이후 바벨론 제국의 예루살렘 공격 때에 애굽이 남유다를 돕겠다고 원정을 왔다가 또다시 바벨론 제국에게 패한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이는 곧 하나님의 세계 경영으로 바벨론 제국의 70년 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애굽의 교만을 앗수르와 견주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당시 애굽의 영광을 과거 앗수르 제국과 비교하여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앗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 대단했던 앗수르 제국과 같이 애굽의 영화가 대단했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앗수르 제국의 예전 모습은 520년 동안 상아시아를 다스렸던 고대 군동의 주인이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앗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과거 앗수르 제국의 모습은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 시기할 정도로 대단했었습니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애굽의 교만을 앗수르와 견주어서 말씀하십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던 앗수르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으뜸인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자라서 구름에 닿을 정도로 높아지자 마음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결국 파멸된 앗수르 제국은 애굽의 과거와 미래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영토의 크기와 정치력에 있어서 애굽을 능가하는 앗수르 제국이 멸망한 것이 얼마 전인데 애굽은 지금 대제국 앗수르의 끝을 지켜보면서도 그 전례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으로 멸망한 앗수르 제국을 언급하시며 남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교만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은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앗수르 제국을 예로 들어 애굽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의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멸망을 통해 다시 한번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애굽 왕에 대한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2장의 애가는 남유다 멸망 1년 후에 다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2년 전에 주신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애굽을 또다시 악어로 지칭하시며 애굽의 멸망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애굽이 이처럼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바로 애굽의 교만 때문이며 하나님의 칼이 된 바벨론 제국을 통해 애굽을 멸하실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임이여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고 강력했던 애굽의 멸망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심판과 관련한 말씀 끝에 수차례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꽤 오랫동안 하나님의 눈길이 애굽을 향해 있었고 애굽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셨음을 알려줍니다. 결국 애굽은 고통스러운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실 역사를 깊이 있게 연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역사를 들춰보는 것만으로도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의 역사는 오늘을 보는 눈입니다. 안타깝지만 애굽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흐름을 읽지 못함으로 결국 멸망을 자초한 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멸망이 확실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처참할 것을 슬피 부를 노래, 슬피 부르며 슬피 부르리다로 세 번이나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나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애굽의 죽음입니다.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의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둘째, 아수르 제국의 죽음입니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셋째, 엘람의 죽음입니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뉘었도다. 넷째, 메섹과 두발의 죽음입니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다섯째, 에돔과 시돈의 죽음입니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이때 아직 도로는 멸망하지 않았기에 시돈만 명명된 듯합니다. 여섯째, 애굽 왕 바로의 죽음입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으로 바로가 무덤에서 앞서간 이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한 말은 풍자적인 표현으로 애굽이 반드시 멸망함을 다시 한번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주변국들인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의 심판을 선언하시며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의 잘못도 꼼꼼히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처벌을 받으며
결국 그들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것은 제사장 나라 우산 아래 한 민족과 모든 민족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세계가 달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이방민족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13명의 아들 가운데 레위지파가 12지파를 위한 존재였듯이 남유다는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으로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은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하나님과 맺은 제사장 나라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으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모든 민족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상을 섬기며 스스로 교만해졌던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것이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마음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언제나 언제나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은 아모스 1장에서 2장까지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까지 그리고 에스겔 25장에서 32장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29장에서 32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25장부터 시작하여 에스겔 32장에 이르기까지 지루하리만큼 긴 말씀으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뒤로 갈수록 더욱 어두워만 갔습니다. 에스겔 32장의 애굽 심판은 이방 민족의 심판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두운 말씀 속에 강한 한 줄기의 광명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이 모든 심판을 통해 열방들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알리시겠다는 놀라운 계획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구로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에스겔 33장에서 35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에스겔서는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전해지는 에스겔 33장을 전환점으로 분위기가 바뀝니다. 18개월간의 공성전을 통해 바벨론 제국은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킵니다.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바벨론 1, 2차 포로로 끌려가 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미 주셨던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으로 사명을 받은 내용은 지난 243일 에스겔 3장 통숲에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 파수꾼,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르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에 먼저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파수꾼의 사명과 그에 따른 책임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날에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선지자가 갖는 사명의 무거움을 재차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의 파수꾼의 사명은 남유다 백성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파수꾼이 경고했는데도 백성들이 듣지 않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둘째,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아 백성들이 못 들은 경우에는 그 책임이 파수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제 파수꾼으로 임명받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좌절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둘째, 오해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의인도 죄악을 행하면 죽을 것이고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사는 것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도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율례를 행하면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 포인트,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함락당하자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외면했던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찾아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간 지 12째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제국의 군인들에게 함락됩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의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이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도다 하였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며 앞으로 70년간 그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남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이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지자 그동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자들이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심은 아직도 여전히 완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를 가벼운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면 그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지라.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목자로 비유하며 비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목자로 비유하시며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서도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며 비판하셨습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후 예수님께서도 거짓 목자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삭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처럼 거짓 목자들이란 첫째 자기만 먹고 양은 먹이지 않습니다. 둘째 양의 기름과 털만 취하고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셋째 연약한 양, 병든 양, 상한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넷째 쫓기는 양,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습니다. 다섯째, 포악으로 양을 다스립니다. 결국 이 같은 거짓 목자들로 인해 하나님의 양떼들은 사방으로 유리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맙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통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양떼의 구원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거짓 목자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참 목자가 되십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거짓 목자와 다른 참 목자는 첫째,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습니다. 둘째, 양들에게 좋은 꿀을 먹이고 좋은 우리에 뉘어서 기릅니다. 셋째, 상한 양을 싸매며 병든 양을 강하게 합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목자 없이는 양들이 온전히 보호받으며 살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목자가 없는 탓에 갈바를 알지 못한 양들이 뿔뿔이 흩어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목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신 자들로서 마땅히 양떼를 돌보기 위해 땀 흘리며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자 이를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워있게 할지라, 찾으며 돌아오게 하여 싸매주며 강하게 하며 먹이리라. 목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명확한 행동으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맹수들의 공격에 떨고 있는 양들을 건져내어 안전한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두려움과 배고픔으로 고생한 양들을 위해 가장 좋은 꼴로 먹이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양들 가운데에서도 악한 양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 선한 목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을 선한 목자, 즉 메시아를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메시아를 통해 남유다는 회복될 것인데 궁극적으로 다윗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실 메시아의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메시아는 화평의 언약을 맺고 평안과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수풀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둘째, 메시아는 대적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셋째,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은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들 중 다시 어찌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단지 근거 없는 희망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말입니까? 남유다를 향해 무섭고 두려운 징계의 채찍을 휘두르셨던 하나님께서 이 애틋하고도 자비로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한마디의 말씀을 꼭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 편에 서서 남유다의 멸망을 도운 에돔에 대해 다시 한번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는 169일 아모스, 218일 예레미야, 222일 오바댜,
251을 에스겔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형제 나라인 에돔이 바벨론 제국을 도와 남유다 멸망에 앞장선 것에 대해 이렇게 자주 언급하시며 에돔에 대한 심판을 또다시 확인하십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모스 오바댜를 통해 주셨던 에돔 심판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죄로 말미암아 에돔을 왕래하는 자들까지도 끊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교만과 악행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에서 두 민족과 두 땅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교만과 악행의 현장을 직접 보고 들으셨으므로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내가 들었노라. 남유다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그 대가를 치를 때에 그것을 지켜본 에돔 입장에서는 충분히 교훈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우쳐 바른 길로 돌이킬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에게 그러한 회개와 변화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기회를 틈타 남유다를 자기들의 세력 범위 안에 넣으려고 한 것입니다. 에돔은 남유다의 멸망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였고 결국 자신들도 남유다와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33장에서 35장을 읽었습니다.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지내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만 고대하던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예레미야 70년을 믿고 따르는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듣는 신용조차도 하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 에스겔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에서 다시 시작되는 순간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에스겔 36장에서 37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멸망하여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각각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과 맺은 쌍무 언약에 준거한 징계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황폐케 하고 비방하고
이스라엘 멸망을 기뻐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이는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능력이나 열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심판의 징계를 달게 받은 후에 포로 귀환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 다시 시작할 제사장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와 에스라서를 통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서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제 에스라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니에미아와 스라야와 르알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의 징계를 받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각국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쌍무 언약에 준거하여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의 신명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다시 정결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위한 새 언약을 예고하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미 레위기에서 제사장 나라 경영법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느 것 하나 내세울 수 없는 죄인들이었고 그들의 죄악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먼저 내미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고 정결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첫째 정결하게 됩니다. 둘째 기근에서 벗어나 풍요롭게 살게 됩니다. 셋째 지난날의 잘못 즉 악한 길 좋지 못한 행위 죄악 가증한 일을 회개하는 백성들이 됩니다. 넷째 이스라엘 성읍들이 회복되어 제 모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넣어 군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를 향해 명령하라고 하시자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군대가 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처럼 생명의 기운을 소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그들을 다시 살리고자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삶의 숨을 불어넣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버릴 듯 먼 거리에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하나님은 사실 이렇게 콧김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 환상을 해석해 주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마른 뼈는 바벨론 포로가 된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앞으로 제1차, 2차, 3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그리고 성벽 재건을 이루며 그들이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회복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사실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 성의 함락 소식을 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어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이들의 모습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곧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남유다에게 새로운 미래를 선물하신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늘 새 삶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두 막대기 비유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 후 다시 회복될 제사장 나라와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두 막대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리고 이어서 두 막대기 비유의 해석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다시 열두 지파로 하나가 되고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각각 끌려갔던 포로들이 풀려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 정결하게 되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회복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 후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새 언약과 화평 언약의 줄기로 이어집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에스겔서의 특징은 언약과 상징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언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주신 은혜 언약입니다.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둘째,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회복되는 새 언약 예고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셋째, 마찬가지로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회복되는 화평의 언약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에스겔서의 언약들은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새 언약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야기까지 이어짐을 예고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이야기로 만들고자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던 것입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오늘 우리는 에스겔 36장에서 37장을 읽었습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의 모습으로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의 메마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명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근본적인 회복이요, 그 땅의 죄악 가운데에서 깨끗함을 얻는 죄로부터의 회복이며 흩어져 있는 민족이 하나가 되는 통일왕국으로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는 나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종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른 뼈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에스겔 38장에서 39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고개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곡 땅이 어느 곳인지 그리고 곡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고개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족 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에스겔서는 로스, 메섹 그리고 두발의 왕인 고기 이끄는 연합군이 바사, 구스, 풋, 고멜, 도갈마족 속들과 함께 거대한 군대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주변 거의 모든 이방 나라들의 동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 때의 군대와 두 막대기 비유를 통해 하나가 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의 상징으로 보입니다. 한 민족이 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곡 연합군의 침략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대적 곡 연합군이 이스라엘이 평안히 있을 때에 구름같이 땅을 덮을 정도로 수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불시에 광풍같이 침략해 오는 모습입니다. 곡이 침략하려는 때의 이스라엘 장면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재건 공동체로서 성벽이나 문이나 빗장이 없이도 염려 없이 평안히 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곡이 말합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운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의 모습은 성벽이나 울타리가 없어도 평안히 살아가고 있을 때일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지켜주심을 이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살아가고 있을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아수르, 바벨론, 애굽 등 강대국들을 기웃거렸던 과거 이스라엘과는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바로 이 모습을 기대하시며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직접 온갖 재앙을 내리시며 곡의 연합군과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곡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거를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려 왔느냐 내가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유는 바로 곡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있는 스바, 드단, 다시스의 상인과 부자들이 다 알 정도로 곡의 탐욕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곡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처절한 상황에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소망을 조금씩 품어가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향해 하나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계획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미 성전을 건축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압제 세력인 곡을 명하여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실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곡을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신 것은 여러 나라에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에 곡의 연합군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온갖 재앙을 내리시며 곡의 연합군과 싸우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다음과 같은 재앙들을 내리실 것입니다. 첫째, 큰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둘째,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들의 짐승 모든 생명체들이 떨 것입니다. 셋째, 모든 산, 모든 절벽, 모든 성벽이 무너질 것입니다. 넷째,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입니다. 다섯째, 전염병과 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섯째, 폭우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이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세 번째 포인트, 곡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후 이스라엘은 7년 동안 사용할 땔감을 전리품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곡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곡을 심판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아직 이방 땅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며 절망에 처해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높고 높은 이 놀라운 이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곡과 마곡이 멸망하는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곡을 심판하심으로 곡의 모습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 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7년 동안이나 땔감을 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곡으로부터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곡이 그동안 약탈한 것과 늑탈한 것이 모두 이스라엘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곡의 연합군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곡의 연합군의 모습은 마치 한숨에 삼켜버릴 듯 몰려와 온 땅을 덮치며 모든 것을 날려버릴 구름과 광풍과 같았습니다.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 밖에서 진군해 오는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운 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숨막히는 공포로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와야 정상인데 웬일인지 예루살렘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라는 말씀이 모든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살기 등등했던 곡의 군사들이 엎드러지고 그 죽은 자들의 무기를 모아 땔감으로 썼을 때 무려 7년 동안이나 불을 피울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랍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며 절망에 처해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높은 이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곡이 멸망하는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곡의 연합군은 매장될 것입니다. 그 달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대단했던 곡의 연합군을 참패하게 하셔서 하몬곡 골짜기에 묻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죽은 자의 수는 너무 많아 7개월에 걸쳐 매장을 하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곡의 연합군을 친히 무찔러 주심으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하나님께서 곡의 연합군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갔는지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처벌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다섯 번째 포인트, 이스라엘은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이스라엘의 회복은 먼저 바벨론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이는 레위기 26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민수기에서 모세를 통해 알려주셨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했던 말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품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들과는 가까이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는 가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을 드러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38장에서 39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 속에서 실재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소생하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타국에서 유랑하다가 약속 땅에 돌아와 다시 정착하게 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게 될 그때에 그들을 공격해오는 고개 연합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환상으로 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